네, 그 여러분 200페이지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몇 페이지? 200페이지. 200페이지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은 요 핵심 단어는 등이죠. 꼭 가등기 담보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비전형 담보. 무슨 담보? 양도 담보라든가 환매, 재매매약. 여러분 환매 재매매약을 이걸 매도 담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비전형 담보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가장 깨끗하게 설명되는 게 양도담보인데, 무슨 담보? 양도담보인데, 양도담보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요. 야, 돈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너돈못 갚으면 어떡해? 그럼 우리 집 저당권 설정하세요.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 그러지 말고 내돈 빌려줄 테니까 너그 집내 앞으로 미리 무슨 건 이전해놔라. 이걸 양도담보로 한다. 그럼 옛날에는 만약 1억 빌려주고 3억짜리 집인데 변제기에 돈못 갚았다 바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차익도 안 돌려줬다. 언제? 옛날에. 지금은 그럼 이렇게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려면 언제 소유권 취득하느냐 하는 걸 규율하는 게요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인데, 요 적용 요경에서는 그럼 시험 문제가 뭐냐면 두 개. 적용 범위. 그럼 이런 가등기 담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전형 담보이면서 등기 등록하는 비전형 담보이면서 됐습니까? 다시 등기 등록하는 뭐 비전형 담보이면서 두 번째 무슨 대차라 했냐면 소비 대차라 해야 된다. 무슨 대차? 소비 대차. 그럼 소비 대차는 여러분 만약에 문제를 풀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빌리면서 뭐 차용하면서 금전 채권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고, 뭐라는 단어가 있으면 소비 대차가 아니냐면은 끝에 뭐 대금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무슨 대차가 아니다. 소비 대차가 아니다. 그럼 이 대금이라는 말이 붙으면 가담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세 번째. 그럼 비전형 담보면서 그다음 예약 당시에 무슨 당시에? 예약 당시에 요 물건 가격이 요 채권액보다 커야 된다. 물건 가격이 뭐보다 채권액. 근데 만약에 여기에 선순위가 있다면, 무슨 순위가 있다면? 선순위 채권액과 자기의 채권 합산한 금액보다 뭐가 커야? 물건이 커야. 선순위가 있으면 선순위권도 합산해서 요 채권액보다 뭐가 커야 된다? 물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약 당시에 목적물 가액이 채권액을 뭐 해야? 채권액을 뭐 해야? 초과해야 가담법 적용한다. 그럼 거꾸로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요세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 무슨 차? 절차. 절차인데 그럼 요거 가지고 내든지. 그럼 요거 아까 대금이라는 말이 붙었다. 무조건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금이라는 말 붙었는데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나오면 OX, X. 그다음 요거는 어떻게 뭐야? 초과 요런가. 자, 그럼 절차인데 그럼 양도 담보를 가지고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놨다고 하면 채권자가 언제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는가? 됐습니까? 자, 변제기가 되고, 변제기 이후에 실행 통지,
하고 매달 2월이라는 요 청산기간 하고 청산금을 지급하였을 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한 경우는 적어도 변제기 이후에 누가 나서야 된다? 채권자가 나서야 된다. 실행통지는 누가 하느냐 하면 누가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하는데 매달 2월 땡 하고 청산금 줘야 되고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 땡 2월 땡 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양도담보는 이미 소유권 이전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실행통지하고 변제기 이후에 채권자는 언제든지 실행통지할 수 있고 실행통지가 매달 땡 2월 땡 하고 청산금을 지급하였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 자, 그러면 채권자가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청산금을 뭐하였을 때? 지급 차익이 있을 때 차익을 지급하였을 때인데. 근데 그러면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는 채권자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아니지, 법률상. 근데 청산금을 아직 안 준 상태에서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닌데 자기 이름으로 이전된 걸 기하로 제3자에 처분했다. 제3자는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그대로 받아 유효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담보권자 하면 채권자다. 청산금 지급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에게 뭐한 경우? 처분한 경우, 무슨 제3자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선의의 제3자에게 갔다 그대로 마다 효고. 그럼 자, 채권자가 갚으러 가니까 이미 채권자가 채무자가 갚으러 가니까 이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넘겨버렸더라고. 그럼 집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죠. 돈은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고 집 못 찾아오니까 불법 행위를 이유로 금방 뭐랬노?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기억한다 그거 잘 낸다. 자, 그 다음에 요 청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아까 했죠? 순서 먼저 청산금 지급. 먼저 청산금 지급, 나중 소유권 취득. 먼저 소유권 취득, 나중 청산금 지급.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먼저 청산금 지급하고 나중 소유권 취득하는 걸 귀속 청산이라고 그러고, 먼저 소유권 취득하고 나중에 청산금 지급하는 거, 이걸 뭐 처분 청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은 우리 가담법은 처분 청산 절대로 없고 전부 다 무슨 청산? 귀속 청산. 그래서 우리 이것도 무슨 금을 지불하여야? 청산금을 지불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먼저 무슨 금 지급? 청산금 지급, 나중 소유권 취득인데, 그래서 처분 청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OX? X. 그치. 그거. 자, 다시 갑니다. 자, 실행통지 누가 합니까? 채권자가. 자,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지금 양도담보의 경우는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일단 나서야 된다고, 완전히. 무슨 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실행통지하는데, 누가 통지한다? 누가? 채권자가. 누가에게?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는데, 요건 서면 또는 뭐 구두로도 된다. 요즘 카톡 이런 것도 되겠죠, 그지? 하고, 자, 뭘 통지하냐면, 누가 통지한다, 빨리?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는데, 목적물 평가액 빼기 선순위 채권액. 그럼 선순위 채권액은 왜 빼느냐 하면, 누가 갚으니까? 채권자가 자기가 갚으니까.
요거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 그럼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권자의 보증금. 요건 누가 갚는다? 채권자가 자기가 갚는다. 그래서 뺀다. 그 다음 자신의 채권액 담보권자 빼면은 이게 바로 무슨 금으로 된다? 청산금. 어? 자, 누가 이게 통제한다? 실행통제의 상대방. 어? 실행통지의 상대방. 두 부류로 나눈다. 몇 부류? 두 부류. 누가 이게 통지?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는 자.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는 자는 1차 누구? 채무자. 그 다음에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누구? 제3취득자. 이 사람에게 1차 먼저 통지. 이걸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도달하면 지체 없이 누구? 후순위 담보권자. 무슨 권자? 후순위 담보권자.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임차권자. 이런 사람을 통제하는데 이걸 후순위 담보권자 등 통제한다. 예? 통제하고 나서 자 몇 부류로 나눠서 두 부류. 1차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통지? 채무자 등. 통지하면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지하는데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무슨 금 받아가라고? 청산금. 청산금은 누가 먼저 가져가냐면 후순위 담보권자가 받아가고 남는 게 있으면 채무자 등.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문제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도 하고 하겠지만 청산금을 자 채권자가 목적물 평가에서 청산을 고려함에 있어서 모든 채권액을 고려 OX, X 누구 것만 고려? 선순위 것만 그런 거 가지고 낸다.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자, 그럼 자, 요 평가하는데 누가 평가한다?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럼 자, 이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면 가격을 높게 평가, 낮게 평가? 낮게. 낮게 평가하면은 하더라도 채무자는 찍소리 할 수 없다. 억울하면 갚아라. 그럼 요 평가액이 평가액이 적으면 무슨 금이 적고? 청산금 누가 가져간다? 아까 후순위. 후순위 권자는 후순위 담보권자는 평가액에 불만이 있으면 요 청산 기간 내에 요거 잘 된다. 무슨 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경매하려면은 변제기 이후에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경매할 수 있거든. 근데 요 경우에는 후순위 담보권 청산 기간 내에 자기가 아직 무슨 기간 돼도 자신이 아직 돈 받을 날짜가 안 돼도 돈 받을 날짜가 아, 자, 누구 자신? 후순위 담보권자 자신이 무슨 기전이라도 변제 자기가 돈 받을 날짜가 안 돼서도 변제기 전이라도 요거 하나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경매로 가자 하면 바로 이제 경매로 가는 거지. 끝. 이거 가지고 낸다고. 무슨 템? 이런 거 가지고 낸다. 2월 이런 것도 내고. 이게 남은 시스템을 알면 쉽고 모르고 보면 어렵다고. 그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는 요거 제가 이거 뭐 계속 문제 풀이할 때 설명 못 하잖아요. 그 가등기 담보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아까 빼는 이유는 아까 누가 책임지긴 누가 갚으니까 채권자가 갚으니까 모든 채권액을 고려하면 안 되고 누구 것만 고려? 선순위. 하고 청산금은 누가 먼저 가져간다? 후순위 담보권 남는 게 있으면 채무자 등. 그래서 평가액에 불만이 있다. 채무자 등은 어떻게 하면 끝난다? 갚으면 끝나고 후순위 담보권 불만이 있다. 자기가 아직 받을 날짜가 안 돼도 경매로 가자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자 그러면 요 평가 채권자가 평가해가지고 청산금을 누구한테 통제하냐면 채무자 등에게는 무조건 반드시 통제해야 되고 후순위 담보권에게 2차적으로 통제하는 이유는 무슨 금 받아가라고 청산. 근데 채무자 등에게는 반드시 통제해야 된다. 통제하고 나서 매달이 경과해야 된다. 2월.
하는데 채무자 등에게는 통지하고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지 안 해도 실행으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고 단지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후순위 권리자가 다시 무슨 금 달라고 하면 몇 번 줘야 된다? 두 번 이렇게 한다고. 꼭 기억한다. 그거는 거 잘 된다. 이게. 그럼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 땡 2월 땡 하면 바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청산금이 있는 경우는 청산금을 지불해야 소유권 취득하고 그럼 거꾸로 채무자는 언제까지 돈 갚을 수 있노? 청산금이 있는 경우는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 땡 2월 땡 하기 전까지 양도담보의 경우는 끝 요거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쭉 읽어보라고 나중에 이거 대고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은 띵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읽어야 된다고 이거 늦게 공부한 사람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책보다는 일단 강의 듣고 시스템부터 어느 정도 되면은 뭘 봐야 된다 책 봐야 된다 여러분은 이제 뭐 그런 이미 지나갔지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그 가끔씩 그거 나온다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나오지만 채무자는 청산기간 내에 변제하고서 소유권 이전된 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OX X 그런 경우는 맥시멈까지 무슨지 언제까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노?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 변제하고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야지. 시험 문제에 청산기간 내에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묻거든. 선생님, 청산기간 내에 갚아도 되잖아. 갚아도 된다. 근데 까지가 언제냐, 이 말이야. 까지는 언제까지? 예를 들면, 여러분 보죠. 국가재난금까지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잖아요. 근데 언제? 7월 31일까지 써도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근데 까지 하면 7월 31일이라고 해야 되나? 8월 31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그거 잘 나온다고. 청산기간 내에 변제하고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OX, X. 그런 거, 이거 되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슨 담보일 때 그렇다? 양도 담보일 때 그렇고. 자, 가등기 담보도 똑같다. 가등기 해놨다. 그러면 아까 양도 담보는 아까 채권자가 딱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실행 통제해가지고 매달 2월 하고 청산금 주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이걸 무슨 청산? 귀속 청산. 근데 가등기 담보. 자, 가등기 담보인데. 가등기 담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똑같이 채권자가 실행을 통제가 몇 월? 2월 하고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러니까 여러분 양도담보는 이미 소유권 이전되어 있지만 가등기는 무슨 등기해야? 본등기.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제하고 몇 월 땡? 2월 땡 하고 본등기가 되어야 된다. 그럼 거꾸로 가등기 담보에서는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시기 하면 무슨 등기가 되기 전까지? 본등기가 돼. 2월 땡하고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 지금 됐습니까? 예. 하는데, 요렇게 해서 하는 걸 기속청산. 여러분, 기속청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권리 취득에 한 실행. 권리 취득에 한 실행. 또 다른 말로 사적 실행. 이런 말 쓴다. 무슨 실행? 권리 취득에 한 실행 또는 무슨 실행? 사적 실행 이런 말 쓰고 그 다음에 또 가등기 담보권자 자신이 경매 신청할 수도 있다. 무슨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신청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경매하면은 배당 참가할 수 있다. 무슨 참가? 배당 참 그럼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참가할 때는 가등기를 무슨 권으로 보냐면은 무슨 권으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여러분, 저희 그 등기부상으로 순수한 가등기인지 무슨 가등기?
순수한 가등기를 뭐냐면 천국권 보존의 가등기 이렇게 표현한다. 천국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안 그러면 이 저당권 대신에 하는 담보 가등기인지 등기부에 표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등기된 부동산을 어떤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다고 뭐를 신청?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법원이라는 건 법관을 가리키거든. 법관이 등기부를 볼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법관은 모든 가등기 권리자에게 그게 아까 순수한 가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신고하라고 뭐 하라고? 최고하여야 한답니다. 반드시 한다고. 누가? 법원이 이런다. 법관이라 말 안 하고 법원이.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저 순수한 가등기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데 순수한 가등기면 한 개만 내용만 한 개만 담보 가등기면 내용 원인 채권액 다시 순수한 가등기면 뭐만 내용만 담보 가등 저당권 대신에 하는 가등은 내용 원인 채권 전부 무슨 전부 채권 전부 채권액 이런 걸 신고하라고 뭐 두 부류로 나누어서 최고하여야 한다. 다음에 한다. 문제 풀이할 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면 되겠다. 요렇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요게 돼 있어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 건물로 한번 갑니다. 무슨 건물? 집합 건물로 가는데 여러분 집합건물은 여러분 집합건물은 아까 좀 자 그럼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실명법은 뭐 실명법은 뭐 유형 몇 개? 세 개. 그 다음 배제 배제 네 개 신탁법 신탁업법 나눠갖고 네 개 담보목적 명의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 맞습니까? 예. 특례 몇 개? 세 개. 요거 기억해야 된다. 그럼 주로 유형하고 요 특례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가담법. 가담법은 뭐 적용 범위와 무슨 차? 절차.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럼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은? 요 권리관계. 구분 소유. 여러분 187페이지 몇 페이지? 여러분 자 구분 소유하면 등기법 시간에도 하죠. 구분 소유하면은 자 우리 아파트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과 대지권 나누잖아요, 그지? 근데 자 등기부에 그럼 만약에 우리가 32평 하면은 제곱미터로 하면 105점 얼마 제곱 그냥 105로 하자. 근데 자 105 제곱미터 돼 있어야 되는데 32평 등기부 딱 떼면은 몇 제곱? 84 됐습니까? 그럼 하면 한 25평 자 30평 돈은 32평 값 줬지만 등기부에는 몇 평? 25평으로 등기되어 있다. 왜냐하면 전유부분만 등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등기부 있는 거는 공용 부분은 등기부에 표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하는 거 등기부를 기준 이전하는 거 어느 거 이전? 전유 부분이 이전하면은 공용 부분 따라오고 대지권 따라오고 그래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 구분 소유권의 대상 하면 빨리 전유 부분만 이렇게 한다.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권이다 하면 틀린다. 구분 소유권 그래서 이전하거나 양도하거나 해서 등기부에 표시되는 거는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거, 등기부 있는 거는 무슨 부분만 전유 부분만. 그래서 여러분 그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부분을 목적으로?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무슨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구분 자 그 다음에 쭉 해서 구분 여러분 자 구분 소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언제를 기준으로 하노?
신축할 때 소유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신축 시 무슨 등기 안 해도 맞지. 그럼 자 요거 6세대 몇 세대? 요거는 자 두 개가 될 수 있다. 다 가구가 될 수도 있고 다 세대. 다 세대가 구분 소유잖아요. 다 가구는 한 사람이 소유하는 거. 그지? 언제 결정하는 언제? 신축 시 그 사람이 건축 허가나 이렇게 할 때 소유권 6개를 전제로 해가 건축 허가 받는다. 뭐 다세대 구분 소유 소유권 몇 개? 6개. 근데 건축 허가 할 때 요걸 그냥 한 사람이 소유하도록 해서 건축 허가 신청했다. 무슨 가구? 다 가구.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구분 행위. 무슨 행위? 구분 행위. 뭐 없이 등기 없이. 그게 가로 3번. 가로 3번. 1번에 가로 3번.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소유권을 객체로 하는 무슨 행위? 구분 행위 또는 구분 소유어사. 뭐 없이? 등기해야 구분 소유가 된다 하면 OX, X 그런 거 가지고 된다고 한 문제 내는데. 자, 그럼 여러분 다시 구분 소유는 아까 신축 시에 무슨 행위? 구분 행위 또는 구분 소유사 뭐 없이 등기 없이. 자, 그다음 또 고개 들고 자,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 하는 것은 언제? 대장의 등록 시. 공부 좀 해라. 그건 등기법에도 내고 민법에도 내고 뭐 뭐를 공부하는지 말이야. 다시 아까 구분 소유냐 다가구냐 하는 것은 언제? 신축 시. 아까 뭐 구분 행위 맞습니까? 구조상 이용상 무슨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고 구분 행위 또는 구분 소유사가 있으면 무슨 등기 없이 보존 등기 없이 구분 소유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약 구분 소유가 되었을 때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 하는 것은 대장에 뭐 등록되는 시점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에 그 밑에 분양자의 담보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 민법에서는 만약에 건물 완공을 목적으로 한 도급에서는 건물이 완공됐을 때 하자가 매우 커도 해제라는 거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는 거. 근데 이제 집합건물에서는 무슨 건물에서는 집합건물에서는 그 2번에 가로 2번 완공된 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 강한 담보 책임을 묻겠다. 분양자에게. 그 다음에 화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수분양, 분양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구분 소유권을 양도받은 분양권을 양수받은 양수인 현재의 뭐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누구한테? 분양자 또는 시공자에게. 조심해야 된다. 옛날에는 분양자에게만 묻고 시공자에게는 직접 안 됐는데 지금은 시공자도 담보 책임 진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공용 부분. 그럼 여러분, 그 구조상 공용 부분은 여러분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 금방 아까 이야기했잖아. 구조상 공용 부분, 법정 공용 동그라미 2번.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2번. 전유분인지 구조상 공용 부분인지 건물이 완공되어 어느 거? 대장의 등록 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은 판례입니다. 원래 여러분 지하주차장은 공용 부분이죠. 근데 상가 지하주차장도 규약에 의해서 무슨 부분으로? 전유분으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상가는 되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절대로 전유분으로 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규약상 공용 부분은 어떤 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노? 아파트 관리 사무실 또는 아파트 노인정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몇 호? 101호?
전유분 공용분. 101호 전유분 공용분. 그냥 전유분이잖아요. 전유잖아요. 근데 아파트 101호를 뭐 무슨 사무실로 쓴다? 그런 걸뭐 규약상 공용분. 그럼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 있다 없다? 있지. 101호 있는데 이제 그거는 표제부의 관리 사무실이다. 공용분 취지다. 이런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자, 다시 규약상 공용부는 원래는 무슨 부분이다? 전유인데 물리적으로는 전유지만 무슨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규약상 공용부. 그래서 규약상 공용부는 등기부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부만 둔다?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 등기하고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아니한다. 그건 등기법에서 잘 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리지널 민법상 공유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럼 그 이제 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8번. 여러분 일반적인 여러분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아파트 그 동민 전체의 공유로 보는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인구 공유로 보는데, 오리지널 공유는 사용은 뭐에 따라? 전부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공용 부분은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지분에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하는 거. 그럼 8번, 9번 잘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유물의 변경은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의. 근데 여기서는 변경은 몇 분의 몇? 4분의 3. 비용 많이 드는 거몇 분의 몇? 4분의 3. 근데 과다한 비용이 드는 아닌 변경일 때는 통상의 집행결의 과반수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11번. 여러분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까 이쪽 공용 부분의 변경, 아까 과다한 비용이 드는 변경은 아까 몇 분의 몇? 4분의 3. 그거 빼고 그냥 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에 관한 거 빼고 는 뭐, 과반수 집회 결의. 보존은 무슨 자, 각자. 여러분, 앞으로 보존 물권에서도 그렇고, 집합 건물에서도 그렇고, 보존하면 물권적 청권. 무슨적 청권? 물권적 청권 하는 거. 자, 보존행위는 각자인데, 자, 근데 반가로 2번. 제3자가 공용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 1차적으로는 누구냐면, 각 구분 소유자. 하고, 그 다음에 또 관리는 2차적. 대표에서 관리인은 몇 차적? 2차적 당사자다 하는 거 그런 거. 그다음 13번. 여러분 요거 18조 집합건물법 몇 조? 18조인데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무슨 승계인? 특별 승계 매수인.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앞 사람이 관리비를 연체하고 이사 갔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무조건 다 내라 했거든. 근데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 이 18조가 공동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그래서 공동 목적하고 관계 있는 내가 공용 부분만 책임지고 전유부는 책임 못 지겠다 해갖고 대부분 전원 합의체 가서 해가지고 판례가 변경됐다고. 옛날에 한 3, 4년 전에. 그래갖고 시험에 계속 나왔지, 이게. 그래서 지금은 무슨 부분만 승계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밀려있는 관리비, 전유 부분이나 연체료는 아예 승계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그 다음 16번도 잘 출제하는데, 16번은, 여러분 자, 아파트 옥상에서 안테나 한 대가 떨어져가지고 차한 대가 박살났다고. 그럴 때앞 동주민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데, 왜냐면 전유분해 하자. 일동의 전유분의 하자로 됐습니까? 아까 아파트 자동차 한 대가 박살났다.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도 존재하는 거로 뭐 한다? 추정 동그라미. 무슨 정? 추정. 본다 하면 안 된다. 요 함께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함께 책임지게. 대지권은 여러분 거의 어디서 나오냐면 등기법에서 내고 민법에서 잘안 낸다. 그럼 쭉 넘어가고, 대지권, 구분 건물의 등기,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등기법에서 낸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민법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단 6번.
여러분, 관리단은 누구로서 구성하냐면 소유자로서 구성한다. 무슨 자로서? 소유자. 그래서 그 일단은 소유자가 되면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그 관리단 단체의 구성원이 된다. 그래서 191페이지 맨 밑에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 소유자는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전원으로 됐습니까? 목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한다. 관리단은 무슨 자로서 구성한다? 소유자. 그럼 소유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구성원이 되고 아닌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관리단은 무슨 류? 총류.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관리. 여러분, 관리는 메디, 이제 요런 거 가지고 된다. 그래서 이건 뭐 별거 없다. 요런 거 가지고. 관리는 메디인 이상일 때 시민 이상 선임한다. 그러면 관리는 관리단 집회 동그라미. 관리단, 2번 관리단 집회는 과반수라는 거지. 그냥 특별한 말이 없이 관리단 집회 하면 뭐, 과반수로 뭐, 선임, 해임. 3번.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 기타 직무 수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일 때는 어대 동그라미, 각 구분 소유자, 법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과반수로 선임할 수 있고, 과반수로 해임할 수 있는데, 왜 이 3번을 두냐 하면 소수자를 보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하기 위해서? 소수자. 그러면 예를 들면 50세대, 나 홀로 아파트다. 50세대, 26세대를 매수해가지고 나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24세대가 해임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 어디에? 법원에 어디에? 누가? 각 구분 소유자. 그래서 1인이라도 된다고. 법원에 각 구분 소유자, 법원. 그런 거 가지고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규약. 규약 간다. 무슨 약? 규약. 1번 어디에다 동그라미? 내부 사항을 정하는 것. 그 규약은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냐면 자기들과의 관계. 그러면 이 규약에서 규약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면서 제3자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들어 있다. 그 규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그 규약에서 제3자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들어 있는 것, 대표적으로 물권적 청구권. 예를 들면 관리인이 각 구분 소유를 대리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해도 된다. 되는데 왜 무효냐 하면은 어디에? 규약에서 그렇게 규율을 하고 있으면, 규약에서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이 있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와 제3자와 관련이. 그럼 제 규약은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를 규율해야지? 자기들과의 관계. 그래서 1번 구분 소유자 이외에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항을 정하지 못하고 정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대표적으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것, 아까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그래서 규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서 물권적 청구권 들어있으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왜?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3자. 그렇지.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쭉 내려와서 뭐 그다음에 8번에 2번 규약의 설정 변경 페이지 몇 번에 몇? 4번에 3. 그런 거 잘 내고, 그다음에 5번으로 가는데 판례인데, 됐습니까? 5번에 판례인데 왜 무효고? 그렇지. 방해 제거 청구권 누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3자. 그렇지. 그렇게 한다고. 대리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도 된다고. 해도 되는데 어디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규약에서. 제3자 관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업종 준수 업무는 누구들끼리 하는 거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그럼 업종 준수하면 단전단수, 완전히 소유권 행사 못하는 거, 그건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거든. 그래도 유효 무효? 유효. 누구들과의 관계니까. 그렇지. 그런가. 그래서 규약은 누구들,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 자기들과의 관계 하는 거. 그런가. 그 다음 관리단 집회. 자, 아까 저 관리단은 소유자로서 구성한다 했잖아요. 그지? 그럼 집회는 됐습니까? 맨 밑으로 가서 9번에 3번.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다.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전유분을 점유하는 자. 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전유분을 점유하는 자 하면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경우는 출승하여 의견을 모할 수도 있다. 진술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관리에 관한 사항은 뭐에 관한 사항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결권도 있다. 한 개 밑에 적어놔야 된다. 뭐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무슨 건도 있다? 의결권도 있다. 그럼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그 전세권자나 임차인 승낙을 얻어 뭐 전유분을 점유하는 자라고도 하고 그냥 뭐 전유분을 뭐 하는 자? 점유하는 자. 그 다음,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서, 의결권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1인 1표 하면 틀린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각자가 가지는 공용분의 무슨 비율? 지분 비율. 무슨 비율? 지분 비율. 1인 1표 하면 틀린다. 그 다음에, 아까 죠 자, 여러분, 관리단을 구성하고 항상 모이는 것. 관리단 집회라 하는데 정기 집회와 임시 집회로 나온다. 다시 무슨 집회와 정기 집회. 정기 집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 회계 연도 종료 후 매달이니 3월이니. 그다음에 임시 집회는 6번. 임시 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몇 분의 1? 5분의 1. 발의. 그다음 7번. 몇 주일 전까지? 일주일 전에 통지. 8번 짱 중요.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9번 또 잘 됩니다. 다 소집 통지할 때는 명시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소집 통지받았다. 무엇을 결의할 건지 당사자 자 구성원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접 출석할 필요 없고 곧 10번 의결권은 서면 또는 뭐 전자적 방법 그 다음 누구? 대리인.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숫자 잘 냅니다. 왜냐 뭐 여러분 자 숫자 잘 나온다는 말은 쉽다 어렵다? 쉽다 됐습니까? 숫자가 나온다는 건 쉽다는 거지. 왜? 민법처럼 막 바꾸지 않는다고. 요 4분의 3 5개 짱 중요. 4분의 3 몇 개? 5개. 공용분의 변경,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 다음에 3번 사용금지 청구. 4번 경매를 명하는 재판의 청구. 5번 점유자가 위반한 행위 할 때 소유자가 쫓아내면 되는데 소유자가 안 쫓아내니까 누가 입주민들이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서 4분의 3 동의 얻어서 법원에 계약 해제 및 전유분의 인도 청구. 몇 개? 5개 꼭 기억하고 5분의 4 재건축 결의 건물 가격 동그라미 2분의 1 초과 멸실시 복구 3 한 개 더 적어놓습니다. 3 서면에 의한 합의 무한 합의? 서면에 의한 합의 요거는 연대 서명 무슨 서명? 연대 서명. 내용 적고 연대 서명하면 모여서 서면 합의가 있으면 몇 분의 몇? 5분의 4 서면 합의 연대 서명 받았다고 집집마다 가면서 그럼 모여서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모여서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 업무 위반자의 조치. 자, 업무 위반자의 조치. 요거, 잠깐만 한번 보는데, 그지? 요런 것도. 요 몇 문제 나오노? 한 문제 나온다. 하는데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딱 모여갖고 되니까, 그지? 자, 근데,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니까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하면 안 되고 용도 변경 금지라고 하니 우리 집 1층에 막 기둥이 있다 쳐버리면 아파트 붕괴한다고
그래서 공동에게 반하는 행위 금지. 근데 자, 요거는 업무 위반자의 조치인데, 업무 위반자의 조치인데, 자, 1차. 1차는 행위 정지. 무슨 정지?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는 누가 행사하냐면, 요 사람 가지고 잘낸다. 아까 저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했다. 누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노? 각 구분 소유자. 됐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그런 거. 근데 요것도 만약에 업무 위반자가 나타났을 때 1차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는 누가 하냐면은 누구 각 구분 소유자 하면 안 되고 관리인, 대표자,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무슨 점? 직접 행사한다. 무슨 제거? 행위 정지 결과 제거 예방 조치를 직접 행사할 수 있고, 했더니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그럼 2차. 소유자일 때는 사용 금지, 팔고 떠나라, 경매 청구. 그 다음, 아까 점유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누가 해제하면 제일 좋은데? 소유자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럴 때는, 됐습니까? 그럴 때는 누가? 입주민이 해제 및 인도 청구. 네. 요거는 누가 위반? 소유자. 요거는 누가 위반? 점유자가 위반했을 때 그렇는데, 역시 1차, 2차 똑같다.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아까 요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서 4분의 3 동의 얻어서 어디에? 법원에 청구한다고.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사용 못하게 하고,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면 6월 이내에 경매. 요거는 법원이 결정이 떨어지면 입주민이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해제하면서 인도 청구해서 소유자에게 인도한다고.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서? 4분의 3. 요렇게 두 가지, 간다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이게. 그럼 요거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분의 몇 동의가 있어야 된다? 4분의 3. 그래서 1차, 2차. 1차, 2차 하는 대표자는 똑같다. 1차도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대표자 1인. 2차도 대표자 1인이 몇 분의 몇 동의를 얻어서? 4분의 3 동의 얻어서 어디에? 소. 법원에, 소 제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196페이지로 가서 재건축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건축은 아까 몇 분의 4? 5분의 4인데, 여러분 돈이 정해진 상태에서 5분의 4. 그럼 돈은 어느 거냐면 그 4개. 4개. 몇 개? 4개. 그거 1번 신. 3번 신. 1번, 5번을 신신비비 이렇게 해온다. 꼭 해야 된다, 그거. 무슨 빈? 신신비비. 1번, 4번을 신신. 2번, 3번을 뭐? 비비. 딱 요거 잘 낸다. 다른 거에다가 뭐 홍보비 다른 거 집어넣어가지고. 왜냐면, 그게 결정된 상태에서 몇 분의 4? 5분의 4. 그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의 4 결의는 유효무효? 무효. 그 밑에 나오잖아. 옛날에 막 서울 같은데 막 재건축 집값 폭등하고 할 때 아르바이트생 고용해가지고 무조건 막 해갖고 받았거든. 5분의 4 채웠다고. 근데 나중에 한 시간이 흘러갖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집값이 뭐 폭락 재건축하면 나는 그때 그냥 도장 찍어주면 돈 벌어준다고 찍은 거 지금 나는 하기 싫어.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소송 제기했다고. 이게 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의 4 결의는 유효무효? 무효. 무슨 신? 신신비비. 1번은 신건물의 설계와 개요. 몇 세대 지을 건가? 그럼 세대수가 많아야 참가하고 세대수 적으면 참가하지 않고. 그 다음에 4번. 누가 가져갈 건가? 그 다음에 비용의 뭐 계산액과 비용 분담 방법. 이걸 일명 무슨 신? 신신비비. 이게 정해진 상태에서 몇 분의 4? 5분의 4.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의 4 결의는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9번까지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자, 몇 분에서 한대? 5분에서 한대. 적어도 몇 퍼센트는 넘어야 된다? 80%. 자, 82%, 만약에 78% 났다. 그걸로 끝나뿐다. 부결. 근데 몇 프로 넘었다? 80% 넘었다. 82% 나왔을 때 18% 어떻게 할 건가? 그거, 집회를 소집한 자는 뭐 없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채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 어떻게 확인한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 서면으로 채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했더니 몇월이니? 2월이니 해야 되는데, 2월이 지나도록 해답이 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뭐 하지 않는다?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 그럼 이렇게 2월이 지나도 확답이 없다. 됐습니까? 그럼 참가하지 않는 거로 보고, 자, 출치입니다. 5번.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또는 매수 지정자. 요 매수 지정자는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전원회에서, 전원의 동의에서 지정된 자, 이렇게 표현한다.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또는 매수 지정자가 무슨 가로? 시가로 파세요 청구할 수 있다. 무슨 가로? 시가.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가 있기 전에 토지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파세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거 7번 시험 문제 잘 내는데, 단지 전체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야 되노? 그렇지. 각 동마다 요건을 따져야 된다. 무덤마다 각 동마다 하는 거. 그거 2번은 그다음에 뭐 이제 하여튼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번은 뭐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잘 안 된다. 자, 8번 갑니다. 여러분 각 동마다를 다른 말로 뭐라 나오면 각각 건물마다 개별적으로 따져야 된다. 이렇게 한다. 몇 분의 4를? 5분의 4. 자, 그렇게 해갖고 팔았다 안 팔았다? 팔았다. 재건축에 반대한 사람 했더니 8번 갑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거나 아니한 경우는 판 사람은 기간 2년 끝난 날로부터 몇월이니? 6월이니? 다시 뭐하세요? 대파세요. 자, 팔 때는 무슨 가로 팔고? 시가. 다시 대파세요는 무슨 금액? 상당 금액.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런 거. 9번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요렇게 해서, 3개 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택하고 상가는 다음에 또 시간 나면 한번 문제풀이 할 때도 하고, 주택하고 상가는 민법에서는 한 개 내지만, 중개사에서는 보통 2개씩, 3개씩 내니까 중개사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에 또 시간 나면 한번 살피는 걸 하고, 오늘 그걸로 대체하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무슨 풀이 하는 주?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 알죠?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